눈을 떴을 때는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았어요. 용사의 일격은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쓰러진 저를 마왕님이 데려오신 것 같아요. 문 밖을 나서자 분주했습니다. 인간들이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었죠. 마왕성 간부들이 한 곳에 모여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이 몇 가지 작전을 제안했지만 마왕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을 담아둔 것처럼 저 또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꼭 목격자인 소년을 죽여야 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적절한 때에 초대 용사가 등장했을까요? 평화협정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때 먼 발치에서 작은 스켈레톤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듯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스켈레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졌어요. 그 소년이었어요. 아, 불쌍한 소년. 인간의 삶은 끝이 났나 봐요. 다들 말하곤 하죠. 스켈레톤이 되는 사람들은 삶에 강한 의지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고. 용사가 되겠다더니. 하모니아의 많은 모험가들은 마왕성에 도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데죠. 소년은 그 어떤 모험가들도 이루기 힘든 꿈인 마왕성 도달에 결국 성공했어요. 죽어서 말이죠. 마왕님은 스켈레톤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추워 보였는지 자신의 망토를 덮어주었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친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신 것 같았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평범한 스켈레톤식 장면법이었죠. 스컬.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초대 용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마왕성 최상층을 폭격했습니다. 칼레온 군대는 마왕군 간부들을 납치해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지휘부를 잃은 마왕군을 학살했어요. 그러나 스컬이 등장했죠. 잔혹한 인간들을 처리하고 그들이 여신이라 착각한 괴물을 물리치고 마왕을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어리석고 무자비한 칼레온 군대는 해체되었고 무자비한 실험 또한 중지되었답니다. 또한 마왕님은 더 이상 마족과 칼레온 사이의 전쟁은 없을 거라 선언했습니다. 결국 스컬은 하모니아 대륙에 평화를 가져왔죠. 초대 용사도 이룩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작은 스켈레톤이 해냈답니다. 마왕님이 봤던 소년의 미래는 이것이었을까요? 내막을 모르는 어리석은 칼레온의 모험가들에게 스컬의 이야기는 무시무시하게 전달되었죠. 새로운 마왕의 탄생. 수많은 모험가들의 목을 치고 구국의 영웅을 죽인 잔악무도한 영웅 학살자. 이로 인해 후에 수많은 모험가 파티가 그의 목을 노리고 도전하겠죠. 또한 그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몰아넣은 자를 찾아내야 할 거예요. 아, 불쌍한 스컬. 괜찮을 거예요. 그는 조금 특별한 스컬입니다.